SK브로드밴드 셀프 가이드. 리모컨 고장으로 BTV 사용이 안 되시나요? 이럴 경우 모바일 BTV 앱을 활용해 보세요. 모바일 BTV 앱에서 BTV와 연결하면 리모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톱박스가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입자 인증으로만 모바일 BTV 앱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애플 TV를 사용하는 경우 모바일 BTV 앱에 리모컨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TV와 모바일 BTV 앱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와이파이는 공유기 측면에 스티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톱박스가 연결된 와이파이 공유기로 모바일 BTV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모바일 BTV 앱을 실행합니다. 모바일 BTV 앱에서 좌측 상단 사람 이모티콘을 눌러 BTV 연결하기를 선택합니다. 와이파이로 연결하기를 누릅니다. 고객님의 프로필을 등록하면 모바일 BTV 앱과 BTV가 연결됩니다. 다음은 가입자 인증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BTV 앱을 실행합니다. 모바일 BTV 앱에서 좌측 상단 사람 이모티콘을 눌러 BTV 연결하기를 선택합니다. 가입자 인증으로 연결하기를 누릅니다. 고객님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BTV를 이용 중인 가입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모바일 BTV 앱과 BTV가 연결됩니다. 모바일 BTV 앱은 총 4대의 기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BTV 앱과 BTV가 연결되었다면 모바일 BTV 앱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리모컨 모양을 클릭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리모컨 모양으로 실제 리모컨과 동일하게 B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